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명월관은 1909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안순안이라는 구한말 궁에서 임금의 수라상을 차리던 조선 최고의 궁중요리사가 지금의 종로구 동아일보 자리에 명월관이라는 이름으로 간판을 내걸게 되고 이곳은 20세기 최초의 조선 요리옥이 됩니다. 그는 일반인들에게 궁중 음식을 보급하겠다라는 의도였는데 당시에 내노라 하는 인물들이라면 다 이곳을 찾았고 조선 유명한 사교장으로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일단 건물은 회색빛이 도는 2층 양옥 건물로 상당히 고급스러운 외관을 자랑했고 온돌로 된 1층에서는 일반 손님을 받고 고급스러운 양탄자와 돗자리를 깔아 장식한 2층에서는 귀빈을 맞이했습니다. 게다가 이곳에는 매실이라는 특실을 마련해서 최고의 귀빈들만을 위한 공간도 존재했죠. 궁중에서 임금님만 맛보던 음식들을 일반인에게 선보이니까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내어준 술이 궁중에서 최고급 기술을 자랑하던 기술자가 빚어온 굉장한 술이라는 이름이 날리게 되면서 어떤 이들은 땅을 팔아서라도 명월관에 가서 술 한번 먹어봤으면 여한이 없겠다고 할 만큼 당시 사람들에겐 정말 꿈 같은 곳이었겠죠. 그런데 명월관이 오픈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10년 강제적인 한일 합병 조약이 체결되고 일제가 궁중 아악을 없애고자 관기 제도를 폐지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 명월관의 명성을 더 높여주게 되는 계기가 시작되죠. 당시 궁에는 가물을 행하던 기녀들이 쫓겨나다시피 궁을 나와야 했는데 이 기녀들은 조합을 만들어서 궁 밖에서도 그 맥을 이어오고자 연주회를 열기도 하고 또 이 명월관과 같이 연주할 수 있는 요정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궁중 기녀들 중 최고라 불리는 이들이 다수 명월관에 영입이 되었고요. 이로 인해 명월관은 음식과 술, 장소와 볼거리까지 모든 것을 갖추게 됩니다. 명월관이 유례 없는 호황을 누리게 되자 서울 곳곳에는 경쟁하듯이 봉천관, 영흥관, 해천관이라는 요리집이 생겨났지만 명월관은 그 명성을 이어가며 정말 최고의 부자들과 조선 총독부 관리, 고위급 친일파 등등이 이곳을 자주 찾게 되고 술을 마시면서 많은 밀담을 나누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던 1918년 5월 명월관이 화재로 소실되었고 터를 바꿔서 바로 이곳 태화관이라 이름을 바꾸고는 새로 열게 됐는데 그 인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이어지는 인기 비결에는 한 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당대 가장 이름난 기생으로 알려진 명월. 그녀의 실제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명월관 최고의 기생이기에 명월이란 이름으로 통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고운 얼굴과 자태로 당시 남성들의 심금을 울렸고 남자들은 그녀와의 하룻밤을 위해 수천만금을 뿌렸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특히 그녀가 인기가 그렇게 높은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잠자리가 탁월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녀와의 달콤한 하룻밤을 보낸 남성들은 다음날 다리가 풀려서 기어나오는 일이 잦았고 간혹 복상사를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복상사란 심장마비 같은 병으로 잠자리 도중에 남자가 갑자기 여자 배 위에서 죽는 일을 뜻합니다. 돌연사의 일종으로 보고 있죠. 도대체 얼마나 황홀한 밤을 보냈기에 복상사까지 당했는지. 그런데 이런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오히려 장안의 남성들은 더욱더 명월관으로 모여들었고 그 가운데는 일본의 고위 인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월관에 일본 순사들이 들이닥쳤고
기세등등하던 명어리를 끄집어내서 끌어가게 됩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게 되고 나는 모른다고 목이 왜기게 외쳤지만 순사의 매질은 끊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순사가 그녀를 잡아온 이유는 기생 명월과 하룻밤을 위해서 그녀를 찾아온 일본 고위급 관리직들이 잠자리를 가진 이후에 연달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사인은 복상사. 하지만 일본 순사들은 명월이 이 복상사를 위장해서 고의로 일본 간부들을 죽였다고 간주했고 그 배경이 그녀가 독립운동에 가담을 해서 일부러 관리직 사람들을 잠자리로 끌어들였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를 고문한 이유는 어떻게 해서 기생이 복상사를 일으켰는지 그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명월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무진 고문 끝에 사망하고 맙니다. 그렇게 당대 최고의 기생으로 불렸던 명월의 불빛은 희미하게 꺼졌고 그 존재는 그렇게 잊혀지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2000년대 후반 소위 국과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라는 이 명칭이 붙여지기 전부터 이곳 연구원들 사이에 전해지던 괴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괴담 속에 명월이라는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거린다는 이야기가 퍼지게 되죠. 그 사연을 좀 더 파헤치면 국과수 연구관 B동 부검실 312호에 일제강점기부터 내려오는 미해결 사건의 증거물이 보관된 곳에 지난 60여 년 동안 작동 중인 냉동고가 있는데 그곳에 포르말린 용액이 든 두 개의 병에서 그 괴담이 시작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한 개의 병에는 목이 잘린 사람의 얼굴이 들어있고 또 다른 병에는 여성의 생식기가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이 생식기가 기생 명월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일본 순사들이 이 복상사의 원인을 밝히려고 명월의 시신을 해부했고 그 과정에서 그녀의 생식기를 포르말린 용액에 보관해 두었다는 것인데 아니 그리고 이게 그럼 지금까지 국과수에 보관되어 있다라는 것일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일제강점기를 벗어나 이념전쟁을 지났고 민주주의 국가까지 일궈낸 21세기 대한민국에 정말 그런 끔찍한 물건이 보관되어 있다라는 것은 쉽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충격적이게도 그것은 사실로 드러납니다. 그러던 2010년 시민단체 문화재 제자리 찾기에 해문 스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기자를 통해 국과수에 정식 문의를 하고 사실 확인을 하게 됩니다. 국과수 측에서는 이 역사적인 의미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폐기할 수도 없었기에 그저 비공개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전하는데요. 그들도 처리 방법에 대해서 적절한 규정이 없어 고민하고 있던 차였는데 빠른 시일 안에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즉, 국과수 어딘가에 일제강점기 기생의 생식기가 있음을 공식 인정하는 답변이었죠. 안타깝게도 국과수에는 이 생식기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기록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시민단체는 서울중앙지법에 여성 생식기 보관 금지 청구의소를 제출하고요. 국과수에 보관된 인체 표본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 하고 요구하게 됩니다. 아니 아무리 역사적인 보관일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 여성의 생식기를 포르말린 용액에 표본 안에 해서 보관한다는 것은 정말 망자에 대한 예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망한 사람에 대해 죽어서까지 성적 수치심을 들게 하는 심각한 인격적 침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아무리 식민지 시기에 벌어진 일제의 반인륜적인 만행이지만
지금까지 이걸 보관하면서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국과수에서 현장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지하 부검실 두께 1m 정도 되는 두꺼운 차단문이 4개나 열렸고요. 드디어 그 미지의 공간 속으로 들어가게 되자 대형 냉장 보관기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소위 사람들이 괴담으로 기생 명월의 생식기라고 불리고 있는 표본이 드러납니다. 이 사진은 조금 유해할 수 있어서 흐릿하게 처리된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실제로 본 사람들은 경악하게 되는데요. 장기 하나, 그러니까 자궁 하나를 떼어낸 정도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실물은 여성의 둔부, 그러니까 엉덩이 부분과 이 생식기를 포함한 전체를 완전히 오려낸 거의 축구공만한 크기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그 단면이 비의료 전문가가 자른 듯이 굉장히 깔끔하지 않게 지저분하게 잘려져 있었고, 국과수에서도 이 모습을 보더니 이게 과거의 어떤 해부 방식이나 어떤 연구용으로, 자료용으로 이렇게 보관한 것 같지 않다고 보인다면서, 그러다 보니 이게 사실 연구 가치가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의 한 여인에 대한 일제의 만행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마치 연구자료인 것처럼 보관하고 있었던 것에 정말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것에 대해 폐기 판결을 내리게 됐고요. 2010년 6월 14일 국과수는 서울 고검의 지휘를 받아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이를 폐기하게 됩니다. 해당 표본은 30대 여성의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사망한 후에도 끔찍한 상태로 생식기가 보관될 수밖에 없었던 그녀는 누구였을까요? 이와 관련해선 여러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복상사를 일으킨 명월간 기생 명월의 것이라는 가설. 그런데 또 다른 가설로는 화가 이중섭의 스승이자 일본인 화가 이시하쿠테가 1918년 조선을 방문해서 각지를 돌면서 인물화를 주로 그렸는데 당시 명월간에 있던 기생 홍연과 만나 사랑을 나누었다는 일화가 내려오면서 그것이 홍연의 것이라는 가설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홍연을 그린 이 홍연화에는 조선의 미를 그대로 간직한 단아하지만 어딘가는 좀 슬퍼 보이는 여성이 그려져 있죠. 참고로 그림 속에 있는 홍련은 꽤 유명한 기생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손에 그려져 있는 세 개의 금가락지 그리고 가슴팍에 있는 금색 놀이개를 통해서 그녀의 어떤 위치를 추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생식기의 표본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문화재 제자리 찾기의 해문스님은 그녀가 홍련이라고 추정을 하고 그녀의 넋을 기리기 위해 하늘로 돌려보내려는 어떤 천도제를 지내주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괴담처럼 그 생식기의 주인이 명월이었는지 홍연이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후세에서라도 그녀에게 천도제를 지냈고 죽은 그이가 수치스러운 한을 풀고 편안해지길 바라봅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